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아, 그 성경의 진리를 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는데 도움 주실 목사님 모실 텐데요. 그 전에 그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아, 화면에 나오는 이한 구절입니다. 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 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목사님을 여러분께.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교회,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고,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박성규 목사님 나오실 때, 세우신 목사, 아,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올려드립니다. 어, 연세대 교수를 지내신 시인 정현종 선생님의 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두 문장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전문을 소개, 오늘 밤에는 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오늘 처음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시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느라 보면 마음이 부서질 때가 있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강이나 남산에 올라 바람을 맞다 보면. 사람들은 몰라줄 것 같은 내 마음을 마치 내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을 정현종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호로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바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방문객들을 진정 환대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아, 여러분을 환대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요 우리 사랑의 영가족들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새가족들을 오늘 내내 끝까지 환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일생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새로 오신 초청받으신 분들을 우리 한번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laughs> 어, 이어령 박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십니다.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215쪽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좀 싫은 말을 했던 얘기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분이죠. 노노를 사랑했던 그분이죠. 그분이 노노를 읽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가치로 성경을 붙잡았던 그 이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인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에게 왜 교회에 가는가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지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답한대요. 그게 뭔데? 그러면 이, 이 박사님이 또 이렇게 말한대요.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말이야.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대요. 그때 이 박사님은 그럴 때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야. 맞습니다.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마셔도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갈증이 있을 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빈 공간, 그것을 채워주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해갈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마른 상황, 아주 목마른 상황에서 해갈의 기쁨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중학생 때 공부를 다 마치고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목이 말랐을 때, 운동장에 있는 그 상수도에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그쪽을 향해 달려가서 친구들과 함께 물을 틀어놓고 벌컥벌컥 마셨던 그때, 아, 시원하다. 여러분은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저는 군목을 하기 위해서. 영천 사관학교에서 군종 장교 사관 후보생으로 군종 사관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군복이란 군복을 입고 또 계급을 달고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사들인데요. 인관하기 전에 중위로 인관하기 전에 영천에 훈련 받을 때였습니다. 모든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200km 행군이었습니다. 아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한번은 행군을 가는데 수통의 물도 다 떨어졌고 너무나 더워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동기들이 허덕이며 가고 있는데 오늘 산골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아마도 저희 기수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병과의 장교 후보생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자주색 달아에 시원한 펌프 물을 가득 채워 놓고 저희들에게 바가지 하나씩 푹 떠서 물을 주는데요. 우와. 너무 시원했습니다. 한번 흉내를내 보겠습니다. 와.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때 그 해갈의 기쁨, 그것은요 기쁨이었고 힘이었어요. 지쳐있던 몸에 시원한 물이 공급이 되니까 힘이 솟아나서 남아있는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30년 전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해갈은 이렇게 기쁜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물리적인 생수를 마심으로 얻는 해갈을 뛰어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목마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해갈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어,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라는 지방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 유대라는 게 보일 것입니다. 유대 지방 남쪽에 있죠.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이 나오고 우에 갈릴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 어, 짙은 회색의 부분은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빨간색 실선, 이 지름길인 이 길로 가지 않고 파란색 실선인 우회도로 바이패스를 해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본래 히브리언들이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혼혈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는 역시 요단강을 건너 우회해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달리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중앙의 직선 도로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이 길을 예수님은 왜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세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오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베레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말로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싶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는 head to를 쓰고 있습니다. must의 뜻이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야만 말 것이다. 헬라 말인 a d a 라는 단어도 역시 must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한번 객기를 부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다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로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 피곤하고 지치셨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가 몇 시냐면 유대인의 시간 6시인데 우리 오늘의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정오 12시였습니다 얼마나 더운 시간일까요? 팔레스타인의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12시.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오는 대단히 생경스러운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열기가 사라진 다음에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정오에 아무도 우물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동네 여인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이 시간에 나가면 누구도 마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은 우물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요청할 때이 여인은 아주 차갑게 반응합니다. 구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서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할수 없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십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네가 그가 나죠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3인칭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하늘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저희 손을 붙잡고 지나간 약 50년의 생애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죽었던 몸,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람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의 제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때 말하는 주, 큐리오스"라는 그리스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뜻할 때도 쓰지만 그저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일까? 만약에 이 주여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했다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도 하나님을 할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른 말 정도입니다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아니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물그릇 물기를 그르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떠서 생수를 줄수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어서 이 여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야곱이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영어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으로부터 열두 아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가 되는데 지파라는 말은 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그냥 트라이브 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이 부족을 이루고 그것이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민족의 시조 뿌리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불려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야곱을 그 민족의 뿌리로서 묶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 인물이 되어서 이 우물과는 다른 생수를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이 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무슨 말이 나오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야곱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야곱이 준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야곱보다 더큰 분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이렇게 제가 지금 컵에 따라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조금 전에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노래하신 스위츠로우의 김영호 형제가 말했죠.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50명일 때 만족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5천 명이 모인 청중 가운데 노를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파스카리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해갈 시켜 줄수 있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속에서 소선하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요청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물을 받아도 다시 물기로로는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은 물기로로 오지 않아도 되는 물로 오해하고 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기 전에 여기서 잠시 다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젊은 청년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여성 청년을 사귀게 되었어요. 둘이 교제를 하면서 신실하게, 건전하게 이성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건전하게 잘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성 청년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정말 축하해 주고 싶어 가지고 지금처럼 휴대 전화가 발달하지 않을 때라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게 되었어요. 전보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 4장 18절. 요일은 요한일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건전하게 교제했으니 아무 두려움 없이 가서 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한 글자를 빼먹었어요. 요일을 요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보가 갔냐면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자. 예수님께서 물 얘기를 하시다가 난데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질문을 하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전보의 내용인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의 한없이 기구한 인생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올터다 참대도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섯 번의 결혼과 다섯 번의 이혼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이 시대야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시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요. 남자가 주도한 이혼이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섯 번의 이혼은 이 여인이 다섯 번이나 버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혼한 상태가 아닌 동거 중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기구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상처가 마치 방문객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부서진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버림받음의 상처. 사람이 버림을 받다 보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무가치한 마음이 드는 상처. 그리고 다섯 번이나 이혼했다는 여자, 그리고 동거 중인 여자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이 상처 마을 어귀를 돌아설 때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아픔, 아마도 그 동네의 수많은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따돌리는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가 차단된 아픔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과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물길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낼까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인생을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슬픈 한 사람의 운명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맞아. 저 여인 정도는 아니지만, 내게도 슬픔이 있지, 내게도 아픔이 있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 그 아픔을 치유하실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디, 여러분을 향하여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가. 지금처럼 누군가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은 나의 과거,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내 과거, 아니 은폐하고 싶은 내 과거를 낯선 나그네 같은 이분이 마치 "나의 기록을 훔쳐본 것인 양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 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분이 선지자를 뛰어넘는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믿게 되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이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우리 말로 옮기면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는 2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 여러분 느껴지죠?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동네 한복판으로 달려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울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그 마음의 모든 상처기가 치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치료를 주세요.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과 인생의 갈증을 해갈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 전도에 오면, 금목걸이 하나씩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예수님 만나니까 구원 받은 게 너무 좋고 영생이 너무 좋고 인생의 해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의 해갈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연초에 읽었던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은 링컨의 우울증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우울증을 알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 위대한 대통령이 우울증을 알았더라고요. 링컨의 우울증, 링컨스 멜랑콜리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조시아 울프 샹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무려 478쪽에 달하는 두 토운 책이고요. 뒤에는 참고 문헌이 아주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자료를 참고 문헌으로 쓰고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는 링컨이 그런 엄청난 고통 중에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분은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죽는 슬픔을 이 책에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42쪽 이하에 보면 어릴 때 하나뿐인 남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나이 서른 다섯 살때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돌봐주던 누나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하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세 분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누나가 떠난 다음에 그토록 링컨이 사랑했던 여인이 앤 루틀리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병으로 숨져요. 루트리지를 묻고 돌아오는 때, 집에 와서 장대비가 쏟아질 때 루트리지가 얼마나 추울까? 그 감정의 표이 현이 책에 나와요 지금 미국 남부에 가면 앤 루트리지 열차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들 윌리가 죽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들 에디가 죽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지난 오월에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스프링필드를 한번 더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스프링필드는 링컨이 변호사했던 고장이고 링컨이 죽은 다음에 거기 묻히고 링컨 프레디셔널 프레덴셜 라이브러리가 거기 있죠.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이 거기 있죠.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를 할때 그는 스티어트라는 변호사와 동업을 합니다. 스티어트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링컨. 그는 권총을 들고 스프링필드의 숲을 지나갈 때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썼어요. 링컨 저작 전집에 보면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모두 193회가 나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1년밖에 받지 않았고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링컨의 우울증 326쪽 이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그 자신이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지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체념하고 방관하잖아요? 근데 그는 이 지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뚜렷한 인물을 가진 선상의 선원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나는 선원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우울증이 있지만 맡겨진 사명이 있다. 미국을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사명, 그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남북전쟁에서 초반에 링컨의 군대인 북군은 여러 번 패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패전은 게티스버그 전투 앞에 치렀던 챈슬러빌 전투입니다. 모두가 북군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남군의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은 무려 26km를 우회해서 북군의 후방을 쳐서 이깁니다. 명장이죠, 명장. 따라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패배하면 이제는 북군은 손쓸수 없을 만큼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때, 치열한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링컨의 상황을 링컨의 우울증 329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에요. 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볼때 그래요. 근데 이 우울증을 어떻게 겪냐면,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패전하면, 이제는 북군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겪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뭘로 이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생각을 주세요.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야, 너 그거 잘못했다, 고쳐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큰 문제 아니다. 신앙생활이 이거더라고요. 링컨이 우울증을 극복했던, 인생의 목마름을 극복했던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직원이었던 엘리자베스 케클린은 퍼스트 레이디 방에 들어온 링컨 대통령을 보았어요. 대통령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으며 얼굴은 슬펐습니다. 그는 피곤한 아이처럼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양손으로 눈을 가렸지요. 그의 모습은 낙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 상황실을 거쳐 오는 길인데 남북전쟁의 소식이 어두운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파 옆에 탁자에서 자그마한 성경을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15분쯤 지나서 청소하다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낙담하는 표정은 사라졌고, 새로운 결의와 희망으로 환해져 있었지요. 그가 무엇을 읽었는지 궁금해서 작은 물건을 대통령 뒤에 가서 떨어뜨리는 채 하면서, 그리고 그 물건을 짚는 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펼쳐놓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욕기라는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욕기는 욕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낸 기록이에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전쟁 상황실을 갔다 오며 암울한 전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침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성경을 읽었더니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얼굴의 표정조차도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났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링컨이 성경을 통해서 만났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서 그 무거운 우울증을 이기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풀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 교육자인 하이니 블링거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스위스 신앙 고백서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프라이디카티오 베르비 데이 에스트 베르붐 데이 라틴 말이죠.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왜곡해서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성경을 그대로 풀어 전한다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라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도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죠.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죠. 난가조 사랑에게 제가 어정현 목사님을 단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부목사로 있을 때. 제 아내가 뭔가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가운데 치료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난 주 아니 그 지난 주쯤 된것 같아요. 저에게 장로님 한 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안수집사님 가정까지 그래서 여섯 명이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조한 장로님이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 고 김상기 안수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이 자서전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서전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읽어 보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예수님 을 믿은 과정이 나와요. 기지와 투지 그리고 성취욕이라는 자서전 바로 저 책입니다 저 책의 164쪽부터 이분의 회심에 예수님을 믿고 바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옛날에 경찰총경 출신입니다 대전 경찰서장을 지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16 군사혁명이 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는 혁명의 이 서용돌이 속에 이분은 오해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약 2년의 수감 생활을 보내고 나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죠. 그래서 이분은 부산에 있는 화승 그 실업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말단 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 화승 그룹의 부회장까지 됩니다. 놀라야 될때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수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만 명이 있는 직원의 부회장까지 됩니다. 예, 조금 늦게지만 놀라 주신 분들께 감사. 그런데 이분이 전무 시절에 이 화승그룹의 계열사에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가 있는데 전무 때 서울에서 근무하게 돼요. 그런데 신비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잠재를 누우면요,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옆에 와서 눕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린 애기까지 한명 데리고 와서 눕는 거예요. 혈압이 이분이 조금 높았어요. 160이었는데 한 번에 2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은 충혈되고 잠은 잘수 없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눕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 보면 이 흰옷 입은 이 여인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끌려가려고 끌려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버티다 보니까요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젖어있는 거예요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반야심경을 외우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래가지고 마하반야 이렇게 막 했대요 그래도 이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무려 며칠 동안이냐면 그 책에 기록해 보면 42일 동안. 그래서 이분이 종로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갑니다. 김춘강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한의사께서 진맥을 하더니 이건 한약으로 낳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낳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강원대에서 스님 생활하다가 7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로 예수 믿고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우리 한의원 3층이 예배당이라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래요. 평소 같으면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데, 42일 동안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 밤이면 밤마다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야심경을 외우고, 불경을 외우고, 불공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 한의원장 말처럼 예수 믿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서전에 167쪽에 보면, 그날 저녁부터 교회를 나갑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왠지 모르는 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픈데요. 다음날 또 아픈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예수 믿어도 다안 되고, 야 이거 한의사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양방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복을 입으려고 딱 서니까 또안 아픈 거예요. 어 나았네. 또 누우니까 또 아픈 거예요. 또 일어나서 입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 또안 아프니까 또 누우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래 다시 입으니까 또안 아픈 거예요. 일곱 번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 시가 됐는데 깨끗이 나왔대요. 이어른 얘기가 한 번에 나아지면 의심할까봐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일곱 번. 성경의 칠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확증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로 이분은 귀신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소복이분 아줌마가 더 이상 안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전무의 임무를 마치고 부산으로 승진해오면서 부전교에 나오게 됐어요. 1980년대 그리고 사위를 믿는 사위를 얻게 되고, 따님은 권사님이 되고, 그 가문이 얼마나 복덕게 쓰임 맞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나는 살게 되었다.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하다. 근데 이 얘기도 중요해요." 그후 내가 기독교를 신앙하는 동안 때로는 질병도 있었고, 회사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재판권에 걸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실로 영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가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 만나고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오신 귀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해결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아 29절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예, 이 여인이 달려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어, 내가 행한 모든 과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다음 39절 여자의 말이 내 가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울증에 걸렸던 여인이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죠. 41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믿는자가 더욱 많아. 42절 남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회해서 바이패스에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갔는데 왜 예수님은 구태여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상처 입은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회복되니까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디 운디 힐라가 되도록 이여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의 교회에 안아 주심이라는 이 본당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여기 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셨던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을 부르시고 여기서 만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마치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것이다. 그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래서 인생의 영생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갈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인도에 오신 분들은 참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 깨닫습니다. 이시간 제가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는 분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짐 예수님이 대신 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하여금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 꼭 믿고 싶어요. 너무나 힘든데 목사님도 힘들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면서요? 맞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원 있는 분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친구 변호사 스튜어트가 말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겼을까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의 상처 이길 수 있습니까? <목소리>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 고귀한 손든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김상기 안수 집사님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반야 신경을 외워도 해결되지 않던 귀신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해결됐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 믿고 이 부분 해결 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분.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한번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던 분들 인도자들과 함께 일어나주시기를 바래요. 예, 인도자들과 함께 손을 드셨던 분들은 함께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네, 정말 잘하셨어요. 이 귀한 결단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몰라요. 예, 또 있죠. 예,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 예, 저 뒤에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도자들이 함께 일어나주세요. 아스칼이 말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김영우 형제가 말했죠.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찾아오시고, 제 인생에 이런 해갈, 목마름의 해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아직 일어서지 않은 분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네, 너무나 잘하셨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거기서도 일어나셨습니다 빨간 옷을 입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앞에서도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서서 계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알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기초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사마리아인이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예수님 만남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번 벌떡,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 뒤편에, 저 뒤편에.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좋은 게 뭐냐니까요 저는 3대 독자라 형이 없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저희 전도사님이지만 형이라고 불렀어요 정현이 형 불렀어요 그 형님이 저를 많이 키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예,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셨습니다만 정말 좋은 분입니다 부족한 저를 키워주시고 부목사 출신인 후배를 이 강단에 세우는 게 어디 쉬운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도 박성규 목사가 만난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릴 거예요. 저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형도 없어요. 누나밖에 없고 여동생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전부 여자예요. 그런데 형이 생기더라고요. 어 정말 좋은 형이요. 정호 형이라고 오정희 목사님 동생도 저를 많이 키워주셨어요. 이 만남의 복 있습니다. 자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좋은 분을 만나는 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순수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분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랑이 위해 가족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용기를 내어서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일어서 계시잖아요.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It's your turn. 예, yeah, 감사합니다. 잘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신 분들은 이제 결심 카드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드를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내원들이 좀 도와주세요. 서신체로 하나님 앞에 서신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서셔서 이 카드를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단이 목사님과 온교육자들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기도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요. 쓰시는 동안 아, 우리 사랑하는 사야하신 이목사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한번 일리 삼절 찬양하는 동안 아직 결단하지 않았지만 결단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때?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작성하신 카드는 제게도 강구하여 주시옵생수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 능리나. 하늘 양식 내게, 내게 채워주소서남치도채워주소서 주 네, 가감 주인, 보호해 세상 것과 난, 비, 길 수, 없 네, 정말, 크로, 니, 오, 주 니, 세, 운 소, 서 나, 의 자, 를 나의 자, 내주 여기 오라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주의님의 품은, 품은 너무나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 너를 반겨 나의 자를 나의 자 높이 겸니다 아주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 조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들께서 같이 오신 분들의 손을 초청되신 분들을 꼭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아직까지 결단하지 않은 분 가운데 이 마지막 순간, 이 라스트 찬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도록 어,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 여러분 함께 일어서셔서 이 주님을 어,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 이제 한번더 초청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이 영생을 소유하고 인생의 해가를 경험하고 싶다는 분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귀한 분들이 오늘 밤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이분들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며, 친정 식구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우리 사랑의 교에 영가족이 되신 이분들이 이곳에서 진정한 영생을 그리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믿기는 인생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혹시 아직 결신하지 못한 믿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나가시기 전이라도 마음을 결정하시고 또이 결심 카드를 내시고 나시 나가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 서 기도하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원준 목사님 나오셔서 남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준 목사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하면 안 될까요? <laughs> 보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신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이 순간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2018년 사나이 교회 새생명 축제 아,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 파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라도 어, 카드를 작성+ 작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가시면서 그 테이블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아직 아~ 어, 개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 해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의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돕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작성하시고 기입하시고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 작지만 조금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한 분도 빠짐없이 어, 초청돼 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너무 좋으셨죠? 네, 저도 정말 귀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서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이새생입주를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에는 7시 30분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 그리고 저녁에는 7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다시 오시고 또한두 분씩 또 지인분들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 교회. 를 섬기고 있는 많은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교육자님들이 계신데 아, 목양 교육자님들은 이쪽으로 나가시면 남쪽이고요, 저쪽으로 나가시면 북쪽인데 아, 목양 교육자님들을 아, 남쪽 1층 로비에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실 수 있고요, 전문 사역 주일학교 대학 청년부 교육자님들은. 북쪽 지하 1층 로비에서 또 1층 로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섬기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고 만나시고 저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소개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꼭 다시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 노래를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란 노래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해를 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를 잘 부르셨기 때문에 이 노래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아, 저희 아, 교회에서 찬양 아, 부를 때에 손을 이렇게 가볍게 들고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주 하나님의 주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불러볼까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게.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나님의 축복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서로 한번 안아주시고 악수하시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축하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환영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바로 여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